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드론을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드론을 이미 날리고 계신 분들, 드론을 활용해서 멋지게 항공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드론을 아무 데서나 날리고 아무거나 항공 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드론을 날리고 촬영을 막 했다가는 벌금을 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비행구역을 확인하는 방법과 드론 비행을 승인받고 항공 촬영을 승인받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드론 비행구역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ady to Fly라는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비행구역이 표시됩니다. 저는 뭐 시작하자마자 비행 금지 구역이네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자면 뭐차 타고 몇분 나가면 저는 비행은 할수 있습니다. 자, 어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지구본 모양을 눌러보면, 네, 각 메뉴별로 설정창이 있는데요. 뭐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비행 제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 시범 사업 공역, 뭐 위험 구역, 군 작전 공역, 비행장 교통 구역 뭐 이렇게 다양한 탭이 있는데 다 켜두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시면 뭐 바람 표시 같은 게 있는데요. 눌러볼게요. 아주 친절하게 날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에 필요한 정보만 담아두었는데요. 날씨랑 풍속, 그리고 온도, 습도, 그리고 야간 비행이 금지이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 시간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지역 정보가 나와 있네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이 위치를 관할하고 있는 관할 항공청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내 현재 위치는 그렇다 치고, 이번 주말에 나 속초 놀러 갈 건데 속초는 비행이 가능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측 상단 메뉴바를 눌러보시면 첫 번째 검색창이 있습니다. 자, 이 검색창에 속초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로로 해야 돼서 세로로 칠게요. 검색하실 땐 최대한 디테일하게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해수욕장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속초 해수욕장을 검색해 봤더니 안에 관제권이라고 뜨네요. 관제권은 이제 공항이나 옆 공항이 있거나 군 비행장이 있는 거죠. 네, 드론은 그냥 두고 가는 게 좋겠네요. 바로 위에는 또 아예 비행 금지 구역이 걸쳐 있습니다. 네, 드론은 두고 가는 게 좋겠네요. 뭐그 밖에도 이 메뉴 탭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나 뭐 FAQ, 자료실, 지구 자기장 지수, 뭐 조종자 준수사항, 튜토리얼 이런 게 있고요. 이 중에서도 좀 신경 쓰셔야 하는 거는 지구 자기장 지수입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지구 자기장 지수는 지자계라고도 하는데요. 지자계 지수가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행하시는 게 좋아요. 뭐 길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워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거대한 자석과도 같다고 합니다. 뭐 N극, S극이 있고 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지수가 높아지면 GPS나 이런 센서 드론이 갖고 있는 GPS나 이런 것들이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나는 호버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저기로 날아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 지수 예보랑 이렇게 꼭 챙겨 보셔서 지자계가 높으면 비행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쭉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보시면 정말 빨간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휴전선 인근 부분이나 서울 근처, 수도권, 그리고 각종 원전 근처나 뭐 국가 주요 시설 같은 비행금지 구역은 특히나 좀 민감하고 잘 지켜야 되는 비행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Ready to Fly 앱을 이용하면 비행 구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이면 드론 비행을 할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스톱 항공 민원 시스템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신청을 하시면 드론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비행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행 허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에 원스톱 항공 민원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원스톱 항공 민원. 네. 그렇게 치면은 www.onestop.go.kr이라는 네, 주소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주소창에다가 바로 이걸 치면은 가끔씩 이제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검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이미 회원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자, 회원 가입이 되셨나요? 상단에 보시면 뭐 시스템 소개부터 항공 민원 신청 처리부서 이런 게 있는데요. 항공 민원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두 가지 신청 양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고요. 하나는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하시고 싶으면 먼저 비행 승인 신청이 완료가 나야 항공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 승인 신청서 먼저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뭐 다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간이로 쓸게요. 신청인란에 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팩스 적어주시고요. 비행장치의 용도와 무게. 저는 이제 영리 이익을 추구하는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그리고 연구용이 아니라 비연구용이고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중량 12kg 이하. 저같이 취미로 드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이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드론을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번호 탭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종류나 형식에는 이제 무인 멀티콥터. 저희가 사용하는 드론이 이제 보통 사엽의 쿼드콥터이기 때문에 무인 멀티콥터고, 뭐 검색창 한번 보시면은 다양한 드론과 이제 제작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드론이 있으시면 여기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매빅 프로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매빅 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유자는 뭐 본인 이름 써주시고요. 네, 정보가 동일함 누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안전성 인증서 번호 이러는데 몰라요. 신고한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 비행 계획을 가보시면 이제 일시랑 뭐 구역 이런 게 있는데요. 일시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에서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으시면 6개월짜리 끊으시면 됩니다. 뭐 오늘 뭐 8월, 9월부터 10, 11, 12, 13, 14, 15, 뭐 3월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구역이에요. 구역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듯이 주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세종호수공원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세종호수공원의 주소지를 찾아서 여기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만약에 내가 비행 신청을 하고 싶은데 여러 군데일 수 있잖아요. 뭐 세종호수공원, 뭐 어디 뭐 세종시 시청, 네,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 금강공원 이렇게 세 군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가 넣으시고 밑에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첨부 파일에다 한글 문서로 각 장소별로 쓰고 각 장소별 주소를 넣어서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 목적 방식은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는 사진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 넣고 보험은 따로 가입되진 않아요. 사실 저는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나 고도는 네, 아까 뭐 세종호수공원이었으면은 그 주소 쓰시고 세종호수공원 반경 뭐몇 미터 고도 몇 피트 여기도 피트예요. 네이버에서 미터 피트 변환 계산하셔서 법정 고도인 150m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또 조종자 준수 사항인 뭐 사람 가시거리 내에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자는 여기 신청인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뭐 같다면 정보와 동일함 쓰시면 되고요.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번호 넣으시면 되고 비행 경력은 본인의 이제 드론 경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쭉 보시고요. 저는 이제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 출장소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제일 밑에 저장을 누르십니다. 근데 저장을 누르시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위에 접수를 누르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탭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장만 누르시고 아, 왜 처리가 안 되지? 왜나 신청한 지 일주일 됐는데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접수 안 누르셔서 그렇습니다. 저장하고 접수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주소, 이 비행 계획의 구역에 주소를 쓰지 않고 명칭만 쓰시면 이렇게 보안 요구해서 반려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역 적어주시고요. 접수하셨으면은 항공 민원 처리 현황에 민원 결과 조회를 가보시면 되세요. 저는 최근에 신청한 건 없어서 5월부터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접수 일자와 뭐 처리 상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처리 완료가 됐죠, 지금. 비행 신청서가 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보통은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뒤에 보시면 처리 완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행 승인은 난 거예요. 이제 이 지역에서 신청한 그곳에서 뭐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사이에 정해진 고도에서 이런 거는 비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만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촬영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항공 민원 신청에 신청서 작성, 그리고 항공 촬영 신청서를 가보세요. 네, 여기서 허가문서 해서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아까 항공 민원 처리 현황에 승인난 그 문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 비행 승인 받았으니까 항공 촬영도 승인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기 신청인 정보 넣으시고요. 사진 용도, 뭐 촬영 장비, 매빅 드론, 뭐 규격 수량 한 대, 몇 센치 몇 센치 한 대. 촬영 구분은 뭐 청사진, 시각 동영상 중에 해당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고요. 촬영 장비는 드론 했고요. 항공기 종 매빅 프로, 항공기명 매빅 프로.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촬영 계획은 기간을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비행은 6개월이었죠. 촬영은 30일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30일 사이에 넣으시고요. 역시 지번 주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하려는 구역도 여러 군데의 경우에 밑에 파일 업로드에 촬영 그 여러 주소란 거 넣어주시면 그 해당되는 주소까지 촬영 허가가 나더라고요. 다음에 목표물, 내가 촬영하려는 목표물이 무엇인지, 고도 몇 미터, 좌표는 어디인지, 항로는 어디인지, 고도 몇 미터, 항속 몇 미터 퍼세크로 비행을 할 것인지, 조종사의 인적사항, 동승자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처리기관에서 국방부 저장. 그 다음에 역시 접수까지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접수하시면은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잡혀 있어요. 최대 일주일 사이에 승인이 날 겁니다. 아니면 반려가 날 거예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군 처리 완료가 됐잖아요. 근데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특히 제가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이고 또뭐 정부 세종 청사나 뭐 이런 전력 발전소 이런 국가 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이 사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은 군 조건부 종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문서 안에 열면은 뭐 개인 정보도 많이 들어있어서 열어보진 않을 건데요. 이 문서를 확인을 하시면 처리 부대 32사단 대회인데 처리 부대 뭐 담당자 연락처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처리 부대로 연락을 해서 항공 촬영 담당하는 분과 또 따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월 며칠 날 어디를 촬영을 할 건데 이때 촬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뭐 문의를 넣어서 그 군부대 담당 분께서 그때 일정이 가능하시면 이제 입회하에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거기서 항공 촬영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항공 촬영 마치고 제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검사를 해주십니다. 검사를 하시면서 이런 데 만약에 국가 시설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 싶으면 그거는 지우셔야 돼요. 네.
굉장히 까다롭지만 우리나라 뭐 국가보안법, 네, 뭐 나라 중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법을 잘 지키면서 비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드론 비행구역 확인하는 방법과 비행을 승인받고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막상 신청해 보시면 생각보다 허가도 잘 나고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다만 또 요새는 이런 구역과 다르게 국립공원은 또 이제 허가가 아예 안 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국립공원 허가를 잘안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하루빨리 드론에 관련된 법이 좀 정리가 돼서 딱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비행 승인 나고 촬영 승인만 나면 촬영할 수 있는데 또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또 승인을 안 해주면 또못 날리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좀 두서없이 말을 했네요. 드론 관련 법을 잘 준수하시고요. 혹시라도 비행하실 때 이렇게 신청을 해두시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렇게 지금 비행 승인 받았고 촬영 승인 받아서 비행한 겁니다 하고 증거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이거 신청하셔서 안전하게 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 재밌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